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영어를 12년 이상 공부한다고요? 당연히 여겨지는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비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12년을 공부하고도 약간의 독해 말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100년 동안 사용해온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면 반대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즉, 8,000개의 단어는 1년 안에 끝내버리고 독해 문법 회화의 원리만 완전 암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년 영어 공부를 1년 안에 끝내게 해주는 대치기한 영어만의 초단기 영어 학습법입니다. 1일 1,000단어 대치기한 영어.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말이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법을 다 알아도 영어는 어렵고 문법을 몰라도 국어는 왜 쉬울까요? 왜 영포자들은 많아도 왜 국포자들은 없을까요? 단어를 잘 모르는 언어와 단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언어의 차이 아닐까요? 1일 1,000단어 대치기한 영어. 초등생 때 8,000단어를 끝내서 초육 때 수능 영어를 마무리하고 중학교 때 수능 수학을 끝내면 학종 EBS 논술 면접 49km 마라톤 입시 레이스에서 25km 앞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1일 1,000단어 대치기한 영어. 거리가 멀어서 또는 회비가 비싸기 때문에 한 달 등록을 하신 뒤에 체험처럼 1회 수업을 듣고 환불해서 받아가시는 분들도 아주 가끔 1년에 한 분 정도 계십니다. 하지만 단어 암기는 마술 같은 비법이 아닙니다. 단기 기억을 위한 8,000개의 수많은 컨텐츠이고 장기 기억을 위한 단계적 노하우의 적용 과정입니다. 한번 체험했다고 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똑똑한 학생들이 방법을 이해하고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000개를 하나하나 만드는데 최소 7년이 걸릴 것입니다. 가치를 이해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루를 끝내는 것이 좋을까요? 학생 스스로 7년 동안 만들어서 암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1일 1,000단어 대치기한 영어.